양주 신도시에 새롭게 들어서는 학교들이 개교를 코앞에 두고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안전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9월 2일 학생들이 처음으로 등교길에 올랐습니다. 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맞이했을까요? 가장 공사가 더뎠던 학교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교 첫날인 9월 2일 아침 양주 율정중학교입니다. 정문부터 건물까지 보도블럭이 깔려 인도가 생겼고 그 길을 따라 학생들이 하나둘씩 학교로 들어섭니다. 건물 입구에서는 첫 등교를 축하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흙더미가 산처럼 쌓인 채 포크레인과 인보들이 분주히 오갔던 나흘 전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입니다. 학부모의 우려와 잇단 보도에 교육지원청이 개교 전날 밤까지 공사를 이어가면서 정상적인 개교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려했던 학부모들은 정비된 학교 모습에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방송 나간 이후에 교육청에서 엄청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렇게 빨리 노력을 해서 아이들 개학하기 전에 완성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빨리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닌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남은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체육활동을 할 운동장에도 아직 공사 자재들이 남아있는 상황. 학교는 당분간 2층에 있는 체육관을 이용해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담당자는 화단 등 조경과 일부 보도블럭 마무리 작업이 남았다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이달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학교의 과밀학급 우려 등을 해결할 돌파구로 더욱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신설학교. 다행히 개교 첫날 학생들은 기대감으로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마무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